퇴근입니다. 우리는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내시가 사실상 주인공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째 그 내시의 모습은 좀 정상인처럼 비춰지질 않죠. 꼭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어중충한 자세, 거기다가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얼굴은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실제 내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실의 내시는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파워맨입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관원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또 수집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내시죠. 그리고 궁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시들 중에 힘 있는 내시, 상선이라죠. 제일 높은 종이폼의 관직이 상선인데 이 상선들은 정성들과 그의 나란히 대한대도 과언이 아니고 또 정성들은 이 내시들을 절대 하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깍듯이 예를 갖추어서 대하고, 그리고 내시 역시 예를 다해 그들을 서로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그 내시는 구정한 허리에, 그리고 목소리는 중성화되고 왠지 간사한 그런 이미지를 창출해죠. 그건 픽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픽션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역사 공부를 통해서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내시에 대해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시하는 이름은 이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명칭이 확연한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의 내시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엘리트 계층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똑똑한 신하로서 그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내시입니다. 실례로 들자면은 고려시대 최충은이라는 문종 때죠. 최충은이라는 대단한 문인이 있었습니다. 이 최충은의 손자, 그가 고려시대 대표적인 내시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왕이 신뢰하고 가장 똑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왕에게 깨우침을 주는 사람이 내시였다는 거예요. 또 고려 말에 보면 우리나라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안향이죠. 이 안향 역시 가장 신뢰받는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무신집권기 때에는 무신들이 내시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이죠. 조선시대 때면 청요직에 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와서는 완전히 바뀌버리죠.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의 내시는 스마트한 지식계층인데 조선시대 때 내시는 황관을 통칭해서 내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내시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환관, 한수, 내수, 중관, 음시, 여러 개의 명칭이 있어요. 이러한 명칭들은 공통점이 거실을 한 사람들이죠. 조선시대 때의 내시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려시대 때의 내시는 스마트한 학문적 엘리트 계급이었고,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지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바로 내시들로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에는 환관과 내시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내시라는 직책의 이름은 사실상 환관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시에 대한
공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강의 순서는 한말 내시의 월급은 얼마나 되었을까? 자, 내시 월급입니다. 이 월급 문제는 궁녀도 대단한 월급을 받았죠. 조금 이따 다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내시는 이 중국과 한국, 베트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다는 사실.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그 다음 중국과 한국의 내시, 그새 시술 방법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음신, 고함만 제거하고 음경은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음경과 고함을 한꺼번에 싹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왕 3명을 모신 내시, 101세까지 산 비결이 의학계에서 연구한 결과 거세라는 겁니다. 그걸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내시 윤봉과 정동의 권세. 이 윤봉과 그리고 정동은 조선에서 명나라로 간 내시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명나라에서는 많을 때는 약 200명 정도, 적을 때는 약 20명 정도의 내시들을 욕을 해서 명나라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명나라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다시 한국에 사신으로 온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윤봉과 정동인데 이들의 근세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시들의 월급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 내시들의 월급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실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시들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발췌해서 옮겨봤습니다. 자, 보세요. 사관 홍제와 장령 안당에 이르기를, 사관과 장령은 사헌부에 근무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사헌부는 오늘날 같으면 검찰청쯤 되죠. 그죠? 이 사관 홍제와 장령 안당에 이르기를, 내시부의 직책은, 내시부의 직책은 불가하다. 무엇에 불가하냐? 감성과 전명과 소재하는 일에 불가하다. 그러면 감선이란 것은 뭔가? 왕의 음식을, 반찬 선차죠? 왕의 음식을 감독하고 명령을 전달하고, 소재라는 것은 청소하는 거죠. 왕실에 청소하는 일에 불과한데, 선왕조에 있어서 최하 59석을 마련해 그 녹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최하라는 것은 대직한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최하를 주어서 대직한 관료들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하 59석을 주었는데 그 녹봉을 받지 못한 자는 있다 무엇이 있어? 월봉이 있고 의전이 있어. 즉 월급이 있고 의전. 의전이라는 것은 삼배와 포목을 별도로 주는 돈입니다. 즉 월급이죠. 그래서 의전도 주고 월급도 있고, 보시는 대로 자 대지 지도라 뭐라? 대우하는 예가 어쩌다고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거늘, 그죠? 부족함이 없거늘. 전하께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전하께서는 전년도에 이어 더 주었다. 무엇을 더 주어 보세요? 예, 더 주었죠. 뭘 더 주냐? 차 이석을 더 주었고, 그리고 금년에 있어서도 자 또 더 주었다. 얼마를? 최하 이석을 더 주었으니 어찌 이 일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비차 불이라. 자, 이와 같은 일이 끝이지 않는다면은 해마다 연년 가급,
해마다 더해서 주고 이리 한다면은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일이 그치지 않고 해마다 더해준다면은 자 신등은 참으로 항망할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항망하냐? 서반체하 서반은 무반 무반들 말은 무반 무관이죠. 서반체하가 모두 서반체하가 모두 음시 내시를 말합니다. 음시에게 돌아갈까봐 참으로 항망할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시들에게 더 체하를 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시들이 얼마나 왕실에서 좋은 대우를 받은 걸 잘 알 수가 있죠. 그 내시의 월급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록상에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5년도 순종 당시에 월급을 궁녀가 받았던 것을 한 일간지에서 문화산책 코너에서 그걸 계산해놨는데 그걸 발췌해가지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궁녀 월급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면 대략 궁녀보다도 관등이 더 높은 내시가 더 많이 받을 거니까 짐작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1925년 당시 여관이라는 것은 궁녀 중에 여관은 그는 여성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궁 나인, 애기 나인 이 세 부류는 여성 공무원이죠. 이 여관과 비자는 하인을 말하죠, 그죠? 하인. 이 하인들의 월급 명세표를 보면 지밀 상궁은 50원이고 우리가 상궁 중에 제일 왕과 가까이 하고 있는 상궁이 지밀 상궁입니다. 그 지밀 상궁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지밀 상궁 중에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최소 50원이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96원이었습니다. 196원. 이걸 타 부서 최하 40원이고 최고 80원 사이였고 비자 하인들은 무수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인들은 대부분 18원이고 하인의 우두머리는 200원 정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궁녀가 제일 높은 직급이 정오품 상궁이죠. 내시의 제일 높은 직급은 원칙적으로 종이품입니다. 지금 한참 차이가 있죠. 궁녀 정오품을 대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1925년 당시 1원의 가치가 대략 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원 정도. 이 5만원 정도를 고려할 때 지밀 궁녀 월급은 최저 250만원. 그러니까 50원, 당시 50원 금액이 지금의 돈으로 250만원이 되고 당시 최대 196원을 받았던 사람은 최고 980만원 사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월급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세찬이라는 것은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세찬을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밑에 방자를 건드리는데 필요한 경비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되면은 받고 또 거기에 대해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또 받아요. 이런 저런 거를 엎치면 다 더하면은 이게 1300만을 상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래서 250만원이고 980만원 사이인데 세찬을 더하면은 최고 1200만원 전후고 여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방자를 건드리는데 필요한 돈, 생신을 해가지고 나올 때 받는 돈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나올 때에는 13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럼 궁녀가 이런 큰 돈을 받았다면은 이보다도 궁녀가 정오품의 최고의 간직이거든요. 내시는 종이품의 최고의 간직입니다. 그리고 그 벌써 등급 차이가 3등급, 4등급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보다 적어도 4, 50%는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대략 내시의 월급이 얼마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궁녀의 월급을 가지고 1925년 순종 당시에 궁녀의 월급을 기준으로 내시가 얼마나 받았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시들의 승진시험. 내시들은 승진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직장이든 간에 승진시험이 있고 그 승진시험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죠. 내시로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은 내시로 들어가서 거기에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의 왕실의 내시는 대략 몇 명이냐? 정원이 140명입니다. 140명인데 그 중에 60명 정도가 왕실을 출입하거나 왕실에서 근무하는 내시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80명은 뭐냐? 견습생 내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60명 내시 중에 장번 내시와 출입번 내시가 따로 있어요. 장번 내시는 왕실에 있는 내반원이라는 그 관청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한 20일 정도 장기 숙식을 하면 왕의 모든 명을 전달받고 전하고 또 감선하고 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시 중에서도 VIP죠. 로얄 패밀리에도 가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당상관 이상의 관직을 가진 대감들이나 당 하관직에 해당하는 관리들도 내시가 지나가면 깍듯이 절을 합니다. 내시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는 내시에게 하대를 하고 내시를 꾸정하게 목소리를 중성화, 물론 목소리는 중성화 목소리가 맞을 거예요. 거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굴하고 좀 약하고 좀 뭐랄까 우리가 천시할 만한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더욱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번 내시는요 대단한 권력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출입번은 이 사람들은 출퇴근 내시들이죠. 그럼 내시부가 어디 있느냐? 내시부 관청이 효자동, 지금의 효자동 그 일대가 가장 왕실과 가까운 그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동에 내시부가 있었고 그 내시부에서 40명 정도는 스탠바이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장번 내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보시는 대로 시험 과목은 사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와 같은 과목을 가지고 그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해가지고 그 시험에서 통과가 되면 통합니다. 보세요. 통되죠. 통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출근 일수를 이틀을 늘려줍니다. 출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왕과 더 가까이에서 그의 위치가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약, 대략 약자죠. 대략 통과했다. 너는 퍼펙트하진 않으니까 대략은 통과됐으니 약하고 약 소 딱 듭니다. 그러면은 그는 하루 더 출근할 수 있는 특혜를 가져요. 그리고 조하면은 너는 좀 많이 모자란다. 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나절 더 출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해버리면은 야는 3일 출근이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래서 이 내시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자꾸 등급이 올라가고 녹봉도 올라가고 그가 근무하는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의 위상이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대로 4시 정원이 140명인데 그 140명 중에 뭘 했죠? 80명은 스탠바이. 그러니까 이렇게 견습생 수준이고 60명이 왕실에 근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0명은 장본 내시, VIP, 내시 중에 가장 VIP죠. 그 다음에 나머지 40명은 출입번 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시의 관등 원칙적으로 이 종 2품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 2품까지 올라간 내시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내시의 입단속을 위해 인내력 테스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견습생 내시들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우리가 궁녀들이 왕실에 들어가면은 지브리 노래를 해가지고 협불을 가지고 입을 찢는 신용을 계속한다 했죠. 이거 뭔가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왜? 왕과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내시이기 때문에 왕의 사적인 일, 왕이 하는 대화 전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잘못 전달해보면 얼마나 큰 소용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물 고문도 하고 모래 고문도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고문을 해서 어떤 경우라도 내시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절대 입단속을 시키는 인내력 테스트까지 해서 뽑혀지는 내시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60명의 내시에 앞에 내시가 나가고 나면 또 순차적으로 결혼을 메워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양과 아프리카에도 존재한 내시라. 그러니까 음수, 내수, 환자, 내시, 중관 여러 개 이름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도 내시가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잔인하다. 그죠? 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만이 소유하기 위해 왕실에 근무하는 관리들에게 거세를 시켰다. 상상만 해도 정말 이건. 그러나 현실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과거 동로마 시대 때에는요, 여성을 진료하는 의사는 거세를 해야 됩니다. 거세가 되지 않으면 여성을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한 성을 내만이 보유한다라고 하기는 표현은 무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사람의 신체를 거절한다는 것은 참 잔인하게 이럴 데 없죠. 거기다가 동로마 제국에서 왕이 폐위를 당하면은 그 폐위당한 아들이나 그 형제들이 혹시나 세력을 키워서 다시 권력을 뒤엎을 수 있으니까 폐위된 그 왕과 왕의 아들과 왕의 형제들 모두 거세시켜버립니다. 아, 무섭습니다. 이러한 거세한 내시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보세요. 내시는 페르시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과 한국, 베트남은 물론이고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에도 있다. 그럼 이제 아프리카 쪽에 제일 내시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내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의원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로마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다 팔아서 보냅니다. 그 전쟁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또 거세시켜가지고 또 내시를 만들어서 팔아넘기는 거죠. 참 고대 국가는 잔인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어로 사리스, 그리스어로는 유누코스라 하며 이 유누코스라는 뜻이 침실을 지키는 남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유누크하고 오늘날 차용된 어원이 바로 유누코스에서 나온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이 내시를 만들어서 소아시아 지구로 수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보세요. 성경 행정 8장 26에서 40절에 이 내용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형벌에는 임묵형, 이게 이제 자살형이라고 하는데 얼굴에 제인하고 글자를 딱 새겨놔 보십시오. 참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5형 중에 첫 번째 임묵형, 얼굴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비형, 코를 자르는 거죠. 코를 베는 거. 그 다음 당근형, 발꿈치를 잘라요. 참 짠이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복숭아뼈랍니까? 그걸 잘라요. 이게 이제 당근형이고, 궁형, 이게 이제 거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세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왕실에 내실로 들어가면은 그나마 보상을 받는 겁니다. 거기도 못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이래서 중국에 궁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시의 생산은 자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세 검사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발제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과 아프리카에 존재한 지역인데 한번 보세요.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알렉산드리아니까 이게 이집트죠, 그죠? 이곳에서 초로 내실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생산합니다. 내실을 만드는 거예요. 내실을 이곳에서 만들어가지고, 자, 이쪽이 지금 시리아 바그다드에 있는데 이게 옛날 페르시아 지구이죠. 페르시아 지구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지금 여기 에집트 아마 에티오피아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에티오피아 이리로까지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튀니지, 알제리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곳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실을 거세를 하는 게 하나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으니 힘없는 양인들 그리고 제지였던 죄인들 그리고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내시가 즉 거세를 하는 과정에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60%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페르시아 제국 이제 내놨는데, 페르시아 제국 얼마큼, 이게 이제,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이 기원전 6세기부터 대략 AD 650년경까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그죠? 이렇습니다.